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번 주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외국인의 기환을 준비하라. 외국인의 기환이라고 해서 좀 거창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방향성이 바뀌진 않았더라도 그래도 이번 주에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어떤 배경으로 들어올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골라서 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해보자 라는 시각에서 좀 넓게 종목보다는 좀 넓게 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미중 무역 분쟁 대 경제 재개 기대. 트럼프 대통령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가 많이 나 보이죠. 일단 일부러 이런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해외 기업이 미국산 장비로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화웨이 쪽에 주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반도체 산업이 사실 원은 워낙에 미국 기술과 뭐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업체들이 다 이제 화웨이에 좀 납품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당연히 바로 반응을 했죠. 너네 화웨이 건드리면 우리가 애플, 보잉 그리고 이 기업 퀄컴 우리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애플은 중국이랑 굉장히 좋은 관계를 쭉 이어왔기 때문에 애플은 조금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퀄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웨이도 통신 쪽이고 퀄컴도 통신 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맞수를 서로 두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은 사실 지금 현재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TSMC 대만의 기업이죠. 반도체 기업인데 여기는 일단 미국 쪽으로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화웨이로부터의 신규 수주 전격 중단하고요. 애리조나 공장에 대한 설립을 발표를 합니다. 애리조나에 공장을 지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좀 더 많은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트릭이라는 얘기도 있죠. 미국 애리조나에 짓는 공장이 5나노 기반인데 대만 공장에서는 벌써 시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13억 달러 수준의 시설 투자 비용이 얘기가 됐는데 올해 투자액의 10%보다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붙어야 될지 미국에 붙어야 될지 TSMC도 약간 고민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 타이밍에 시안에 공장에 갔습니다. 중국 공장에 갔어요. 뭐 이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원래 가려고 했던 게 마침 그렇게 또 타이밍이 이렇게 맞았는데 참 묘했죠. 그래서 뭐 특별한 이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리액션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평택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뭐 화웨이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뭐 스마트폰 수혜받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결정을 좀 유보하고 있는 뭐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 뭐 동참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제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고 올해 1분기 역시 뭐 거의 50% 육박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시 공장에 투자도 최근에 많이 하면서 중국 수요를 좀 더 가까이서 담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이게 만약에 상황이 길어지면 어쨌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보시다시피 뭐 미국과 중국이 화웨이 또 코로나19의 뭐 책임이 뭐 니가 줘라 내가 줘라 뭐 그러고 뭐 대만의 해협에 뭐 군용기 투입하고 무력 시위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서로 이제 언론인 문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 오늘 또 뭐 홍콩 관련 법안 얘기가 나왔죠. 이건 또 금요일 이슈에서 좀 다루도록 할 텐데 두 사람 다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전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된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월요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경제 재개 기대가 또 같이 맞부딪혔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죠. 봉쇄 조치를 어기고 공장을 재가동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거들었어요. 너네 주정부 억지 부리지 말고 허가해라.
테슬라 공장 돌리게 해라. 그렇게 해서 결국 테슬라 공장이 지금 돌아가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되게 재밌었던 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테슬라 공장을 우리가 너네 자꾸 그러면은 그 머스크 CEO가 딴 데로 옮긴다라고 했더니, 뭐 텍사스에서는 뭐 테슬라의 미래는 텍사스에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고, 댈러스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우리는 크게 미래를 생각하고 생명과 생활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좀 난색을 표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우리한테 빨리 들어와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뭐 불안불안한 심리도 있지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테슬라의 여기 지금 공장 앞에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재개가 된다는 그런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출근을 했다는 그런 신호. 그러면서 뉴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경제 재개 기대감이 맞부딪히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무역 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월요일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이었는지 이제 화요일에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라는 유명한 명언을 좀 활용을 해봤는데, 경제 옆에 재개라고 써봤습니다. 이날은 뭐 거의 모더나로 시작해서 모더나로 끝났던,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됐다고 봐야겠죠. 백신 1차 임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항체가 생겼다라는 보도가 그때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바이오가 언제나 그렇듯이 좀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그 다음날 좀 영향력이 좀 반감됐던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그런데다가 뭐 백악관의 코로나19 백신 TF 수장이 그 사람이 모더나의 스톡옵션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히고, 그 와중에 또 모더나에서는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모더나의 그 1차 백신 임상에서 그 항체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이라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뭐 그것까지 거짓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S&P 500 지수를 이번 주에 흐름을 보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좀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주 이렇게 세 개 주에서 동시에 경제활동 완화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관중 스포츠에 대해서 개막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뭐 다음 달 3일부터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행을 허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요일에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게, 모더나로 시작해서 모더나로 끝나는 그런 일정들이었지만 그 모더나도 중요하지만 모더나로 인해서 경제 재개 가능성이 조금 더 땡겨졌다, 이런 부분들에 증시는 조금 더 영향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었던 그런 흐름, 배경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바이아우로 코리안 프리미엄의 시대인가? 이게 좀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정말 반가웠던 게, 5월 8일에 찔끔 좀 사고 나서 계속 매도만 하던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를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 전날, 어제까지 하면은 이제 3일 연속이긴 한데, 이틀 연속 들어온 거 자체도 정말 오랜만에 있었던, 제가 찾아보니까 2월에 마지막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틀을 네모를 쳐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들을 매수를 했나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찾아봤는데, 전기전자까지는 예상했는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동시에 서비스업과 유통업과 음식료업을 19일에 같이 샀고요. 그리고 20일에도 전기전자를 사면서 서비스업, 의약품, 음식료업을 같이 삽니다. 요 서비스업, 의약품, 음식료업, 그리고 뭐 유통업, 이쪽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언택트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업종들이잖아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전기전자를 사고 운수장비를 사고 화학을 사면서 이런 업종들이 좀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같이 매수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코리안 프리미엄이라고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갈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흐름이 좋았던 섹터들을 또 꼽자면 카카오와 결국 삼성 SDI를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택트 수혜주, 그리고 대표적인 경제재개 수혜주, 이 두 종목이 같이 동시에 올라갔다는 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흐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사는 모습이 지속이 됐는데,
반에서 기관은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지수 상승 탄력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뭐 최근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좀 외로웠다면 계속 좀 도와주는 그 세션이 기관과 외국인 이렇게 같이 조금씩 돌려받으면서 같이 나눠서 좀 분담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를 해봤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사는 동시에 이제 기관이 매물을 내놨지만 외국인이 산 업종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 화학, 의약품, 음식류 업종, 철강금속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안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의약품 업종에서 또 그리고 LG화학 화학 업종에서 전기전자에서는 삼성 SDI, 아래쪽에 뭐 현대모비스, NC소프트, SK텔레콤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샀던 통신장비에 KMW가 바로 눈에 들어오고 유통제약 기타 서비스, 이쪽은 세계 거의 묶어서 보죠. 요즘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바이오가 강했고 오늘도 바이오가 좀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금씩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번 주의 흐름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목요일까지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걱정은 많은데요. 계속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걱정할 만한 요인들은 계속 나와요. 중국에서 이제 아까 월요일 이슈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997년부터 중국과 홍콩은 이제 일국 양제, 양쪽을 나눠서 이제 통치를 한다, 뭐 이런 게 원칙인데, 이런 중국에서 직접적인 법안 제정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을 좀 살펴봤더니, 홍콩 특구는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국가 반역과 반란 선동, 중앙정부 전복, 외국 단체 홍콩 활동, 홍콩 단체 외국 연계 등을 금지한다.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온 것 같아요. 지난 7월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홍콩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그때 당시에 사상자도 좀 많이 냈던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사실 여기에 뭐 미국이 개입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더 현실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걱정할 부분이지만, 사실 홍콩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로 중국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잠재적 리스크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연준에서도 좀 현재 경기가 불안하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경제가 전례 없는 하강을 겪고 있다, 향후 경제 경로가 매우 불확실하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반대로 문우신 장관은 이런 얘기를 받아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부양 패키지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끔은 좀 기다려질 때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바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니까 걱정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누군가는 조금 시장의 돈을 풀어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계속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국내 시장 대기자금이 143조가 아직까지 여력이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코스피가 오늘 좀 음봉을 노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좀 받는다면 뭐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런 V자 반등은 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없을 정도로 지금 719선을 막 넘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위풍당당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고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코스피의 그 역대 위기 상황과 비교해도 지금의 반등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하고요. 올 저점 대비 상승률이 뭐 나스닥, 다우존스, 뭐 니케이, 유로스톡스 이런 지수보다 가장 코스피가 상위에 위치했고, 코스닥을 끼면 그 더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는 점, 아까 제가 뭐 수요일 이슈였나요? 코리안 프리미엄의 시대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그런 지수가 나오기를 좀 바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걱정이 많을 때는 좀 시장에 몸을 맡기면서 올라갈 때는 수익 주는 대로 수익 실현하고요, 내려갈 때는 좀 내가 관망하다가 종목
한번 물색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 보면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박명석 이슈 브리핑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